가자. 아, 목적지. 가지요. 소금, 호수. 자, 형님 목소리 따라해 볼까요? 난왜 비싸죠. 허스키가지네요, 저. 제 고등학교 때 형님 목소리 따라하는 게 유행이었었어요. 애들 거기서. 그래서 노래방 가면 다 형님 목소리 따라했어요. 그리고 김경호 형님 노래도 노래방에서 김경호 형님 노래 부르면 다 김경호 따라. 경호 해봐, 경호 거 해봐. 순간 스쳐가는 모든 일들이 마치 하늘아 이 노래와 같아. 언젠가 그가 내게 내 끝에 하면 다 김경호 형님이에요. 그래서 봤어 달려가 그에게 높은음 부를 수 있는 애들은 다 김경호였어. 그때 당시에 진짜 많이 따라 불렀어요. 저 나는 산해용을 진짜 많이 따라했지. 저도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우리 메탈 중에는 주다스 프리스트 엄청 좋아했대. 아, 저는 그 스키드로우. 아, 해봐. Remember when we were young, just the kids of love. Like them, Licky was a young boy. She had a heart of stone. Live like the fire and I can sing out of your soul. Yeah. 18 and life, you got it. 18 and life, you know. The time is gone. 18 and life. 이럴 때 생각나는 노래 하나 더 있잖아. 거칠은 뭐요? 벌판으로 달려가자 샤라샤 샤라샤. 그건 이렇게 불러야 돼요. 보석처럼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암담 남아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. 빠바밤 해. 젊은 그대 잠 깨어오라.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젊은 그대. 아, 아카펠라도 괜찮네. 재밌네. 어? 지금 뭐 방금 간판 지나간 거 보셨어요? 어. 어, 야 잠깐만. 아, 이거 표지판인가? 아니야? 이거 이거 아, 뭐, 이건가? 옆에 이거? 코스 아니야? 엄청 큰 거 같은데? 맞네, 맞아, 맞아. 어, 이거네. 와, 엄청 크다. 바다 아니야, 바다? 우와. 진짜 멋있다. 저기 사람들 좀 서 있는 거 보니까 저희 같은데. 네. 자, 어떻게 잘 찾아오긴 온다, 우리. 꾸역꾸역. 이야, 여기구나. 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래, 그래. 어디야? 이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. 아, 애들이 그냥 쫙 다 들어가는구나. 신발을 다 벗고 나와 애들이. 그러니까 가보자 일단. 와, 야, 봐봐. 야, 우와. 기가 막히다. 어마어마하다. 야, 여기 진짜 장난 아니야.
소금 때문에 이거 바닥 허해진 거 봐. 저기까지도 얕은 거야. 봐봐. 저 끝에 사람 있잖아. 네. 진짜 좋다. 와. 현우야. 예? 지금 내가 볼 때 저기 있었죠? 예. 저기 물 안에 들어가서 너 이거 하면 진짜 대박이야. 제가 진짜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. 막 벗고 막 이런 들어가는 거. 근데 여기는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한 들어가야 돼. 들어가. 야, 여기 씨 이런 야, 진짜 이거 그림이다 이거 그냥. 보자마자 그냥 뭐라도 가서 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, 거기서 제가 막 흥얼흥얼 됐는데 그게 사실 있는 노래가 아니고 그냥 그 순간 나온 즉석 곡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 순간 그냥 저절로 나온 거였어요. 그거 네. 기억도 안 나요 뭘 했는지. 와, 환상적이야 진짜. 현실감이 떨어져. 저길 보고 있으면. 아, 솔직히 소금호수는 이 여행의 감정에 지금까지 베스트. 당신으로 인해 내 마음에 당신으로 인해 내 사랑에 내 사랑에 지금 생각해도 거기 소금호수에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야, 그냥 여기서 계속 서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싶다.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꼭 와야겠다.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. 야 혜진다 빨리 들어와! 들어와! 너무 꿈속에 나올 것만 같은 장면이어서 아, 이 꿈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. 언젠가 한번 저는 조용필 선배님의 그 꿈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었었는데 그냥 그곳에서는 이 노래를 꼭 해야만 했었어요. 그냥 제가 볼 때 너무 멋있어. 봐봐 진짜. 저 태양 속에 여러분들 꿈을 같이 저와 던졌으면 좋겠네요. 갑시다.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. 그곳은 춥고도 험하고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. 오오오. 머나먼 길
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누구도 말을 안 해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갔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때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이타카를 항상 가슴에 품고 저는 이제 살고 있었죠. 사실 그 이타카라는 지역에 가면 진짜 별거 없대요. 그냥 어디 바닷가, 시골 같은 곳인가 봐요. 그런데 이번에 어떤 여정이 됐든 간에 거기 그 장소에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꼭 가기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을 가는 그 과정 그걸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. 저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느 시점 딱 정체되어 있는 그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시점 안에서는 누구든 그 이타카를 향해서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좀 바깥에 이렇게 등을 떠밀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누구도 말을 안 해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